올라갔는데 버스는 진짜 무슨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그렇게 오지처럼 생긴 애 처음 봤어요.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딘데? 우리 다 큰일 났지. 설마 여기겠어. 설마 그곳이겠어. 엔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설마 야외겠어요. 여기 연못이 얼었어요. 아 이런 거는 병원비 다 쓰겠네 진짜. 망했다. 이거 무조건 야외다. 나 걸리면 나 큰일 났다. 아, 나 안 그래도 나 지금 감기 약간 기운이 있어서 그냥 있어도 몸이 너무 춥고 막 오들오들 떨리고 이러는데 최대의 한파래요. 역대 최고의 한파. 참 신은 데블스 편인가 봐요. 날씨까지 악마같이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게 뭐야? 웰컴 투 욕마랜. 체감 기온 마이너스 22.3도. 명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기적이지만 나만 안 걸리면 되니까. 후연이와 후연이와 나래. 웰컴 투 헬 욕마 헬. 안돼. 저희 한희진 팀의 그 용마 헬에서 촬영하게 될 모델은요. 네. 이의수 김진경.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일 선택했습니다. 아 슬퍼. 네, 아, 뽕 줘. 진경아, 있을만 해? 괜찮아, 안 추워? 아, 진경이 너무 춥겠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예쁘다. 진경이 있구나. 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죠. 근데 민소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암홀도 굉장히 많이 파였어요. 다행히 코트 실장님이 히터를 틀어주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얘가 완전히 고장이 확 나버려가지고 에어컨이 막 나오는데 분명 바람은 부니까 뭔가 머리도 막 날리고 되게 드라마틱해지긴 한데 내 발은 사라질 것 같은데 아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바람은 바람대로 불고 그 봄은 또 너무 차갑고 오늘 같은 그 추운 날씨에 옷을 먼저 벗겠다고 하는 거는 이기겠다 그 열정 하나죠. 두 번째 장소죠. 폐지된 놀이공원이었고요. 엄청난 추위를 견뎌내며 화보 촬영한 곳이에요. 네. 전날 정말 어마어마하게 춥지 않았습니까? 어땠나요? 본인이 당첨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죽었구나. 그날이 하필 올해 들어 제일 추웠던 날이었거든요. 제일 추웠던 날이죠.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너무 추웠나 보다. 아니면 심지어 저 회전 엄마가 돌고 있는데 찍었나 막 이런 판타지가 생길 정도로 하니발 음악이 들리죠. 그러니까요. 그걸 연출을 순간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둘의 위치도 지금 너무 틀리잖아요. 근데 시선이 다 가요. 얘가 낫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렇죠. 저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사실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모니터도 중간중간 계속 하면서 했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 잘 나와줘서 만족스럽습니다. 의수군과 진경양 예, 조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촬영은 좀 집중력이 제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있었고 진경이를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서 의수 씨가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그 자아 비판을 해줬어요. 너무 정확했어요. 네. 그래서 진경이가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 계속 B컷을 만들었어요. 저 때문에 우리에게 팀 영향이 있겠죠? 파이널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했던 게 정말 팀한테 너무 미안해요. 사실 정말로.